안녕하세요. 제이슨 뉴단의 류청입니다. 오늘은 풀 모델 체인지한 신세대 미니, 그 중에서도 미니 컨트리맨을 시승합니다. 실내는 간결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가 나도록 색이라든가 소재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꾸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니에서 이번 모델 라인업에서 가장 강조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대시보드 한가운데에 놓여있는 대형 원형 OLED 디스플레이인데요. 이 원형 디자인 요소는 이전 세대 미니들에서도 계속 이어져 왔던 그런 디자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미니에서 대시보드 한가운데에 계기가 놓여있던 그런 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리지널 미니에서는 아무래도 단순 간결한 것이 이제 원가 절감이라든가 값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 택했던 겁니다. 하지만은 현대적인 미니에 와서는 디자인 요소로서만 활용이 되고 있었는데요. 물론 이전까지의 미니들은 스티어링 휠 뒤쪽 너머에 운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계기들을 더해놓고 여러가지 다른 기능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가 공기조절 장치, 다양한 운전 외적의 요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것이 센터페시아의 원형 디자인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대에 와서는 운전자가 직접 앞쪽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은 온전히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만 의존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주행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정보들 역시 이 원형 디스플레이 안에 몰아넣었다는 것을 차이점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라고 부르기에도 조금 애매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기능들을 몰아놨기 때문에 그냥 센터 디스플레이라고 부르는 쪽이 좋을 것 같은데요. 센터 디스플레이에 많은 기능들을 한꺼번에 다 몰아놓은 만큼 실내에는 여러 가지 버튼들 이런 것들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스티어링 휠과 스티어링 컬럼 뒤쪽에 마련되어 있고 나머지 기타 물리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조작 부분은 가늘고 가로로 넓은 패널에다가 몇 가지만 배치해 놓은 게 전부입니다. 센터 디스플레이 아래에 있는 조작 부분도 오리지널 미니의 디자인을 응용한 그런 스타일의 구성을 해놓고 있는 건데요. 가운데에는 엔진 시동을 끄고 켤 수 있는 조작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위아래로 올리는 이 토글 스위치 방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키로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좌우로 돌리는 그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기억 셀렉터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마련되어 있는데 위아래로 움직여서 선택을 하는 토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온오프 스위치 오른쪽에는 과거에는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에 해당되는 익스피리언시스 토글 스위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기어 셀렉터를 설치를 하면서 상당히 기어 조절과 관련된 부분들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센터 콘솔 부분은 대부분이 수납 공간으로 쓰이게 됐습니다. 대시보드 아래쪽에는 2단으로 선반이 마련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 아래쪽에는 일반 수납 공간이고요. 컵홀더 두 개는 비교적 차 크기에 비하면 여유 있는 사이즈로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좌석 사이에 마련된 수납 공간은 앞쪽에 별도로 덮개가 있는 수납 공간을 마련해놨는데 이 스트랩을 마련해서 뚜껑을 들어 올리면 나타나는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트여 있는 수납 공간이 되어 있고 좌석 사이 팔걸이도 마련되어 있는데 그거는 앞뒤 거리 조절이 가능하죠. 그래서 좌석 사이에 상당히 넓은 부분을 수납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마련을 해놨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차체가 넓어지고 또 커진 만큼 도어 사이즈도 조금 더 커졌는데요. 도어와 시트 사이에 여유 공간이 조금 더 생긴 덕분에 도어 트림에 있는 포켓도 비교적 여유 공간이 커졌습니다. 실내를 간결하게 디자인하면서도 너무 값싸 보이지 않게 디자인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아주 고급스럽진 않지만은 그래도 뭔가 프리미엄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디자이너들이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신세대 미니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 직물 재질에 이제 넓게 펼쳐져 있는 그런 면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활용 소재를 사용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면서 좀 심리적으로 차를 사는 사람들, 차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조금 다르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시각적으로 봤을 때에도 약간 이렇게 굵은 실을 엮어놓은 듯한 이런 표면 질감 그리고 선택한 색깔 이런 부분들은 실용적인 그런 측면을 추구를 하는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소재의 선택 그리고 색깔의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터널을 지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조명의 효과도 상당히 세련되게 처리를 했는데요. 대형 센터 디스플레이 뒤쪽에 조명을 설치를 해서 바깥쪽으로 빛을 비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가까운 쪽은 빛이 좀 또렷하게 나타나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빛이 은은하게 퍼지는 약간 그라디에이션 같은 효과를 내도록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영리하게 잘 구성을 한 거죠. 사실 대시보드 위쪽에는 그냥 일반 검은색 플라스틱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시각적인 요소들을 배치를 함으로써 약간 그쪽으로 시선이 닿지 않게 해서 플라스틱에 값싸 보이는 느낌을 조금 상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이 상당히 좀 재치있게 느껴집니다.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는 앞쪽은 대시보드와 같은 색깔로 처리가 되어 있지만은 패턴의 변화를 통해서 뒤쪽으로 갈수록 색이 바뀌는 효과를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각적으로 지루함을 덜 수 있는 아주 재치 있는 요소죠.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휘버드 트림입니다. 그래서 시트는 가죽 시트로 되어 있고요. 시트에 쓰인 가죽의 질감은 그저 무난한 편이고요. 하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질감에 있어서 그리고 색감에 있어서 좀 적당히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내도록 보면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트 외에 유일하게 실내에서 가죽 내장재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스티어링 휠인데요. 스티어링 휠은 검은색 가죽을 씌워놨습니다. 이것도 미니의 전통 중에 하나인데요. 스티어링 휠의 지름을 작게 만들고 대신 림을 굵게 만들어서 스포티한 느낌을 주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혼 커버 부분의 디자인을 이전보다 더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게 또 눈길을 끕니다. 어쨌든 실내 몇몇 부분을 제외하면은 직물의 패턴 그리고 플라스틱 표면에도 모서리를 둥글린 직사각형 패턴을 상당히 많이 집어넣어놔서 시각적인 지루함을 주지 않도록 배려를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내 공간의 여유도 어지간한 소형 SUV만큼의 여유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요. 사실 미니 컨트리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디자인이 좀 각을 준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여유 있고 부풀린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각적인 공간의 여유 이런 것들도 일반적인 도시형 SUV들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조금 더 넉넉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더 여유 있고 편안한 공간을 바탕으로 실내 내부 디자인 그리고 소재, 색상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편안한 느낌이 드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미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원형 센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선을 많이 끌기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 좀 재미있고 재치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원이라는 틀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배치를 해놓고 조절하게 만드는 게 사실은 직관성이라든가 배치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효율적인 조작성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면서
쉽고 빠르게 필요한 기능을 찾아서 조절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홈 화면이 지금 떠 있는데요. 가운데에는 적당한 크기로 내비게이션의 경로 안내 표시가 나타나고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자연스럽고 반응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도 흥미롭고요. 다만 차 안에 들어있는 기능들,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는 요소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찾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절을 해놓은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익스피리언스 기능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합해서 한 번에 불러올 수 있도록 개인화된 설정을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을 만들어놨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 화면을 조작하는 방식이라든가 화면에 나오는 패턴 이런 부분들은 익숙하게 접할 수 있었던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차 안에서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뭔가 원형으로 되어 있는 어떤 기기보다는 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기기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약간은 좀 낯설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익숙해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워낙에 많은 기능들을 담아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찾아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데에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에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필요한 기능들, 자주 쓰는 기능들을 개인화 설정을 통해서 하나에 모아놓고 거기서 바로바로 불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는 게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당장 실내 온도 조절하는 기능만 하더라도 이 온도 버튼을 누르고 나서 나타나는 이 그래픽을 통해서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번거롭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특히 운전 중에 조작을 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터치하는데 바로바로 가서 조작을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화면에 떠있는 기능들을 조절을 하는데 이런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선택하고 반응하는 이런 속도들은 상당히 빠른데요. 여러 가지 모드가 이제 한꺼번에 조절이 되는 익스피리언스 기능을 선택을 했을 때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모드가 전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가장 일반적인 모드라고 할 수 있는 코어 모드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조금 더 스포티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고카트 모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효과음과 함께 간결하면서도 정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픽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기음을 더 강조를 한다든가 엑셀러레이터 반응을 조금 더 민감하게 하고 변속을 좀 더 높은 회전수까지 올린 다음에 변속을 하는 약간 스포츠 모드의 주행 특성을 함께 보여주는 그런 모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전반적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가 센터 디스플레이 나타나는 그런 그래픽 표현들은 요즘 일반적으로 쓰이고 유행을 하고 있는 플랫 디자인을 상당히 충실하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피리언스 모드를 전환을 하는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모드들의 그런 플랫 디자인 요소들을 상당히 잘 개성 있게 주제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미니 브랜드에서 주행 감각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은 역시 고카트 필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미니 컨트리맨은 전통적으로 가장 고카트 필링과는 거리가 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SUV의 성격을 부여를 했기 때문에 미니 해치백과 같은 일반 승용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는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것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지상부도 약간은 높은 편입니다. 승차감에서도 조금 더 여유있게 세팅을 해놓는 편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일반적인 미니 해치백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조금 더 빠릿빠릿한 반응, 민첩한 몸놀림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약할 수밖에 없었던 게 미니 컨트리맨인데요. 특히나 이번 세대에 와서는 차의 덩치가 상당히 많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둔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운전을 해보니까 그런 느낌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은 커진 덩치를 고려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탄탄한 미니 특유의 감각들은 유지를 하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전 세대까지만 해도 컨트리맨은 미니 특유의 약간 경쾌한 느낌? 그런 것들이 좀 남아있지만은 약간 뒤뚱거리는 듯 하면서도 안정감을 갖고 있었던 그런 느낌의 이전 미니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번 컨트리맨은 전체적으로는 좀 성숙한 느낌? 미니 고유의 그런 경쾌했던 느낌과는 달리 어떤 듬직한 느낌을 주는 SUV의 성격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면은 조금 평범한 SUV, 평범한 도심형 SUV들과 좀 더 비슷해진 그런 느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승차감 측면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더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차체 위아래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은 잘 억제를 해놔서 조금 탄탄한 느낌이 드는 어떤 미니 특유의 감성이 어느 정도 살아있기는 하지만은 커진 차체만큼 조금 중후한 느낌이 더 들어갔다라고 할까요? 경쾌함보다는 차분함, 안정감 이런 측면이 승차감에서 더 많이 느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컨트리맨이 미니 브랜드에서는 가장 큰 모델이지만 BMW 브랜드에서도 똑같은 플랫폼을 쓰는 다른 모델들이 여럿 있습니다. E시리즈 액티브 투어러라든지 X1, X2 같은 SUV형 모델도 있죠. BMW 브랜드에서 이 미니 컨트리맨과 가장 비슷한 성격을 가진 모델을 꼽자면은 X1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X1 아직 시승해보지 못했지만은 X1의 형제차인 X2를 얼마 전에 시승을 했었는데요. X2와의 공통점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승차감도 많이 비슷한데요. 조금 조율의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X2 같은 경우에는 탄탄하게 조여놓고 조금 여유를 줄 수 있도록 풀어놓은 그런 느낌이라면은 미니 컨트리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유있게 세팅된 기본 서스펜션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탄탄하게 일부러 조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모델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유 이런 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운전자가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차체가 바퀴를 두르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네요. 그래서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요철 이런 부분들을 지날 때 어떤 움직임이 바퀴가 조금 더 빠르게 반응을 해서 차가 좀 민감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 서스펜션보다는 뒷 서스펜션을 조금 더 움직임을 억제시켜 놓음으로써 좀 앞쪽이 약간은 더 가볍게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도록 조율을 했지만은 그런 느낌들도 이전 세대 컨트리맨들에 비하면은 조금 많이 누그러진 편입니다. 엔진은 4기통 2000cc 가솔린 터보 엔진인데요. 최고 출력이 204마력이고 최대 토크가 30.6kgm입니다. 이 부분도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는 BMW 다른 모델들에 쓰인 것과 많이 겹치는 부분이죠. 아주 회전수가 낮은 영역을 빼면은 전반적으로 많이 쓰는 회전 영역 한 4000rpm 안팎까지는 상당히 고르게 가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차의 덩치도 있고 기본적으로 올4 4륜구동 시스템이 더해져 있는 그런 구성이기 때문에 차의 무게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은 답답하지 않을 만큼 여유있게 가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고요. 이 올4 4륜구동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앞바퀴 굴림 기반의 4륜구동 시스템이어서 필요할 때만 앞바퀴로 동력을 전달하는 앞바퀴 굴림 기반 시스템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교통 소통이 좀 있어서 속도를 많이 올릴 수 없는 이런 도로 상황에서는 4륜구동 시스템의 작동을 거의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4륜구동 시스템이 개입을 하는 것을 거의 느낄 수가 없죠. 변속기는 듀얼 클러치 자동 변속기인데요. 변속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도 변속 충격이 거의 없다는 점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를 깊게 밟지 않은 상태로 조금씩 속도를 붙여나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변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계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운전자가 체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엔진 소리, 그러니까 엔진 회전수가 변화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변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매끄럽게 변속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듀얼 클러치 변속기 특성상
정지 상태에 가까운 속도 영역, 그러니까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은 속도를 줄여서 거의 정지하기 직전 상태, 그런 상태의 아주 저속 구간, 그리고 정지에서 조금씩 앞으로 갔다가 섰다가 이런 경우에는 약간 클러치 마모를 줄이기 위한 그런 조작 때문에 움직임이 엑셀러레이터와 좀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조금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체가 심한 도심 구간을 지날 때에는 이 가다서기를 반복할 때 약간은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가속 감각이 좀 있기는 하고요. 하지만 그런 영역을 지나서 속도가 붙은 이후로는 상당히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변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연료 소비를 줄이도록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가속을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다 이럴 때에는 변속기가 약간 변속을 멈칫거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 경우가 흔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좀 약간 적극적으로 운전을 하고 싶을 때에는 변속의 시점이 약간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 드라이브 모드를 일반적인 차에서는 스포츠 모드겠지만은 이번 미니에서는 고카트 모드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높은 회전수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변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런 답답함이 조금 더 덜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스포티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속도를 내면서 달리는 그런 맛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운전하면서 좀 더 시원시원한 달리기의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면은 좀 더 강력한 모델인 JCW를 골라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운전 환경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변속 패들이 없다라는 점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일반적인 뭐 도심주행 상황 그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고 전반적인 교통 흐름에 맞춰서 낮은 속도 영역에서 적당히 속도를 높였다 낮추는 이런 주행 상황에서는 뭐 그다지 변속 패드를 쓸 일이 많지는 않을 테니까 없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은 쿠퍼 S 같은 적당히 여유가 있는 힘을 내는 이런 모델에서는 적극적으로 운전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좌석이 전반적으로 좀 바닥에서 높이 올라와 있는 그런 위치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앉는 위치를 고려한다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조금 낮게 설치가 돼서 시선을 많이 아래로 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점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주행 감각을 종합적으로 얘기해 보자면은 미니라는 브랜드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그리고 보여줬던 그런 주행 감각들과 비교하면은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작은 차체를 바탕으로 신나게 일자리를 다루면서 놀 수 있는 차라는 그런 전통적인 미니의 느낌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덜합니다. 편하고 다루기 좋은 그런 전형적인 도시형 SUV 그러면서도 약간은 좀 스포티한 느낌이 들도록 적당히 하체 움직임을 조율을 해놓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미니 컨트리맨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범용적인 SUV 성격에 가까운 차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에 미니 브랜드가 모델 라인업 전반을 새롭게 갈아엎으면서 모델 포트폴리오가 바뀌게 되죠. 웨건 스타일에 가까웠던 클럽맨이 사라지는 대신에 컨트리맨 아래급으로 조금 더 사이즈가 작은 에이스맨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컨트리맨이 갖고 있는 브랜드에서 가장 큰 모델이라는 위상을 조금 더 뚜렷하게 강조를 하면서 기존의 미니 컨트리맨이 갖고 있었던 키 큰 차의 어떤 특징들 이런 부분들을 컨트리맨 아래급인 에이스맨으로 넘겨주고 컨트리맨은 브랜드에서 가장 큰 모델로서 좀 더 여유 있고 고급진 질감의 주행 감각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에이스맨과의 차별화를 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40.9km 구간 시승했고요.
평균 연비는 11.5km 퍼 리터로 나왔습니다. 오늘 미니 컨트리맨 시승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슨 뉴단의 류청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